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빼미TV입니다. 오늘도 합천군 2탄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해인사로 들어가고 있는데, 날씨가 아침에는 제법 쌀쌀합니다. 여기는 산악 지역이라 가지고 평지보다는 훨씬 시원하고, 이제 확실히 가을이 온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해인사 들어가는 입구에는 문화재 관람료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없어졌고, 여기 이제 절당이라 가지고 차를 대니까 주차비 4,000원만 받습니다. 참 여기 계곡이 정말 멋집니다. 야, 여기 사찰 부지만 아니었으면은 여기에 자연인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살것 같은 그런 멋진 풍광이 있습니다. 입구 쪽에도 보면은 작은 폭포가 있고 정자가 저 소나무 아래쪽에 있는데, 야, 이걸 보니까 청산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말라 이런 시조가 또 떠오릅니다. 이제 하늘도 파랗고 이제 완전히 가을이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가야산은 해발 1,400m가 넘습니다. 상당히 이제 경남에서는 높은 산이죠. 경치도 좋고 한데, 여기 오기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조금 쉬었다 오면은 창원 쪽에서는 해인사까지 한 2시간 정도는 잡아야 됩니다. 여기는 해인사 바로 옆에 불과 한 200m 정도 떨어진 그런 휴게소입니다. 가야산 휴게소죠. 여기도 보니까 식당이나 가든 뭐 이런 거를 옛날에 많이 했는데, 지금 보면은, 네, 저 기와지붕 위에 보면은 막 잡초가 나 있습니다. 이게 관리를 안 해주면은, 예, 전설의 고향 보면은, 예, 폐가 기와집에 저렇게 잡초가 막 올라와 있죠. 저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 2층 식당은, 예, 폐업을 했고, 입구가 그냥 뭐, 열려는 있지만은, 예, 장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옆에 식당하고 가든들도 지금 뭐, 거의 손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해인사 아래쪽에 지금 그 모텔도 보면은 이렇게 폐업을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1층은 가든이고 2층이 이제 모텔인데, 상당히 오래된 모텔 같은데 폐업을 한 지도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과거 코로나 때 집합 금지 해가지고, 예, 절에 사람이 안 갔죠. 그리고 요새 뭐 젊은 사람들이 절에 잘안 오니까 이런 숙박시설도 폐업을 합니다. 해인사에서 조금만 차로 내려오면은 여기 대장경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었죠.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지은 지가 한 4, 5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여기 보면은 시설은 아주 막 삐까뻔쩍하게 멋지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규모도 보니까 뭐 웬만한 리조트보다 훨씬 큰것 같아요. 정확히 2019년도에 이제 개관을 했고, 도의 체험, 뭐, 가온 쓰기, 연 만들기, 그 다음에 뭐, 5D 영상 체험, 또 민속놀이, 이런 걸 하는 어린이들의 놀이를 할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입니다. 여기 시골에 이 시설을 이용할 아이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적죠. 대부분 이제 도시에서 주말에 다 놀러 와가지고 이렇게 애들하고 체험놀이 하는 그런 장소인데, 제 생각에는 그냥 실부파크로 만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전체 테마파크를 이렇게 쭉 둘러보면은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인데, 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야, 이렇게 텅빈 이런 또 건물. 참 아깝죠. 여기 보면은 시설이 상당히 또 현대식으로, 예, 멋지게 지어놨으니까 뭐, 제 생각에 수백억은 들은 것 같습니다. 건물을 세어보니까 건물만 해도 4채고, 그것만 하느냐, 또 조경하는데 조경비도 많이 들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옆에 어린이 놀이터, 물놀이장, 이런 것도 만들어 놓고 시설 투자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놀이터도 보면은 지금 아무도 없죠. 텅 비어 있습니다. 이 시골에 뭐, 여기 놀러 오는 사람 해봐야 많지가 않죠.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장경 테마파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얼마 안될 겁니다. 그만큼 여기 놀러 오는 사람이 적다는 이야기고,
제가 정문 쪽에서 영상 찍는다고 조금 한 10분 정도 있었는데 두 가족 들어가더라고요. 애하고 엄마 아빠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수익이 나오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주는 특별 교부세 받아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또큰 시설 짓고 허짓거리를 많이 합니다. 뭐 그냥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인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장애인 주차장 저쪽에는 뭐차한대 딸랑 서 있고 저 아래쪽이 이제 일반인 주차장인데 저기도 보면 차가 뭐한열몇대 될라나? 예, 그 정도밖에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 시설들은 초현대식으로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요 옆에 보면은 15억을 들여가지고 인공폭포를 만들어 놨는데, 저 인공폭포를 돌리려면은 또 펌프를 돌려오면 또 전기세가 또 많이 들겠죠. 예, 돈이 계속 운영비로 들어가는 그런 폭포입니다. 여기 입장료가 어른이 5,000원인데, 뭐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년에 10만 명 와봐야 5,000원 받으면은 5억밖에 안 됩니다. 이 시설 관리, 유지, 인건비도 안 나오는 또 시설을 이렇게 하나 더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뭐 보나 안 보나 뻔히 적자입니다. 예, 수백억 우리 또 혈세 투입해가지고 적자 또 운영 적자 메꾸려면은 또 우리 세금이 다시 계속 투입이 됩니다. 한마디로 세금 먹는 하마라고 봐야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팔만대장경은 여기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저 원래 있던 해인사 거기에 보관 중이고 여기에는 놀이시설인데 또 이름을 대장경 테마파크 이래가지고 뭐 대장경 만드는 이런 거뭐저 마네킹하고 이런 거를 그 전시를 해놨던데 그거는 아주 극히 일부밖에 안 되고 대부분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우리 회사 다니는 유리지갑들 세금 탈탈 털리죠. 심지어 회사에서 주는 선물도 연봉에 합쳐가지고 세금을 떼갑니다. 경상도 속담에 떡당챙이가 커야 떡고물이 많이 떨어진답니다. 서울말로 하면 떡상자가 크면은 떨어지는 콩고물도 많다, 먹을 게 많다 그런 의미인데 아마 그렇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큰 쓸데없는 건물 지어가지고 뭔가 떨어지길 바라서 이렇게 지어놨는가 싶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